채팅창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제가 아마존 대주주다라는 썰이 있는데 제가 아마존 대주주였으면 지금 3%를 샀을 겁니다. 사고 여기 앉아있지 않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의 위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있습니다. 훈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예, 훈장님, 많은 분들이 오늘 뭐 루시드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루시드 요즘에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목표 주가 올리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뱅크 아메리카가 뭐 테슬라 더하기 페라리의 모습을 보실 수 있다. 좀 과한, 예, 좀 과한. 마치 이제 뭐 장우석 더하기 슈카 이런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완벽한 사람. 훌륭하네요. 예, 너무 완벽한 사람을 하셔갖고 그런 거 없는다 하여간 그렇게 극찬하는 모습이 나와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거기다 또 10월이면 차량 인도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차량 가격이 한 8천만 원 정도 하는 차량으로 알려져갖고 약간의 프리미엄 정도의 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모델 그 디자인을 봤더니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이는데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동차가 실제 뭐 전기차가 됐든 뭐가 됐든 뭐가 인도한다, 뭔가 생산한다, 뭔가 좀 납품한다 그러면 진짜 하는지를 꼭 챙겨 보셔야 됩니다. 꼭 하고 나서 주식을 매수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 진짜 차가 있는지 없는지, 예, 진짜 차가 인도가 되는지, 네, 납품이 되는지, 생산이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 판매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미군 잠깐 올라가는 건 뭐 잠깐이고요. 실제 그게 된 다음에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조금 미리 좀 매수하시는 것 같고 어떤 그런 그 가능성 전망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어떤 뭐 추측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너무 과도하게 좀 많이 열광하시는데 미국은 좀 그렇지 않다. 물론 주가 올라가지만 만약에 그게 10월 딱 갔는데 뭔가 좀 연기한다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서 뭐 생산에 차질이 있다 하면 올라간 거 이상으로 주가가 빠지거든요. 그게 미국 주식하는 포인트니까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네요. 예,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예, 어느덧. 9월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이면 이제 4분기 시작입니다. 10월 달. 정말 시간이 너무 빨려가고요. 끔찍합니다. 근데 겨울이네요. 예, 겨울이죠. 겨울이 오면서 좋은 점은 일단 뭐 여기 더웠던 것들이 약간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 공간이. 여기 추워질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고환은 좋아 보이는데 일단은 저는 그래도 좀 시간이 빨려가는 건 싫지만 빨리 10월이 갔으면 좋겠다. 9월이 너무 안 좋은 기사가 많았고 제가 이제 매일마다 체크하는 기사가 있어요. 중국발 호재. 그런 게 있습니까? 중국발 호재를 꿈꿉니다. 저는. 꿈꾸신다고요? 예. 전력난이 다 해소가 됐다. 그다음에 규제를 다 풀어주겠다. 예. 뭐라죠? 부유 경쟁인가? 공동부유. 뭐죠? 공동부유. 예. 이런 것 좀 완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 좀 뭐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항상 그걸 먼저 보는데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다 안 좋은 기사가 중국발 기사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먼저 보고 있는데 오늘은 또 전력난 공급 부족. 올해는 돌아가면서 힘들게 계속 하더라고요. 계속 나와갖고 어떻게 이슈를 이렇게 잘 만드는지. 그러니까요. 이렇게 매일 혹시 안 좋은 기사가 나오지 해서 일단은 9월달 고생이 너무 많으셨으니까 험당한 또 웬일입니까? 그래서 10월달 되면 그런 것도 깨끗이 씹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새롭게 모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 거고요. 오늘 준비한 주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보잉을 다시 봐야 하는 이유. 네, 보잉. 예, 보잉. 보잉 제가 조금 제가 좋아하는 주식입니다. 보잉을 왜 좋아하십니까? 언젠간 다시 만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보잉은 그런 관점이죠. 뭐 어디 가겠냐? 보잉 아니면 세계에서 에어버스지? 비행기 만드는 회사가 두 개밖에 없다는데 뭐 이런 그런 거고요. 근데 또 왜 다시 봐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드릴 거고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캐시우드가 테슬라를 매도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네. 일각에서는 뭐 매도하니까 주가 올랐다는 분도 있고 그래서 뭐 뭔가 좀 약간 표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시장을 보게 되면 뭐 다우나 S&P 500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좀 빠졌다가 올라가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나스닥이 좀 문제거든요. 이 오른쪽에 나스닥 그림인데 지금 월화수목 3.6%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월화수목 다 빠지는 그런 모습. 4일 연속. 근데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게 반도체 업종이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오른쪽 왼쪽이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왜 그러시죠? 우리나라 또 반도체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또 실적이 조금 못 나왔고 네. 그러면 삼성전자에 좀 영향이 있죠.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두 달에 걸쳐 올린 거 이틀에 다 빠졌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제 가슴 아프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반도체가 똑같은 말씀으로 반도체 칩 부족, 그다음에 공급망 문제, 특히 이제 말레이시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공장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말도 못합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의 공장 가동이 어려운 상황. 그다음에 늘 얘기하지만 특히 메모리
PC에 대한 수요가 조금 뭐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겠습니까? 네. 어차피 슈카님도 PC 새롭게 구입하셨잖아요. 최근 작년인가? 저요? 예, 네, 작년에. 작년에 샀죠. 대부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네. 10중 8구 샀다고 얘기합니다. 제 자리는 아니고 옆자리. 그러니까 예. 대부분 많이 구매하신 거예요. 근데 그쵸, 예. PC를 개인이 작년에 구매하면 올해 내년에 또 구매할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어제 우리 그 박정호 교수님은 1년마다 바꾼다는 거예요. 6개월마다 바꾸시고. 박정호 교수님 부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부자인데 네네. 돈 쓸 때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굳이 PC를 바꾸는 이유가 상당히 좀 제가 궁금해갖고 네. 끝나고 여쭤보려고 했어요. 혹시 뭐 거기에 뭐가 이상한 게 담겨 있는 거냐 했더니 펄쩍 뛰시면서 그런 거 없다. 네. 사색을 보이시면서 얼굴에. 그런데 제가 몰라요. 하여간 뭐 저희끼리 예, 얘기니까 예. 바꾸는 분 있지만 그건 박종희 교수님 같은 분들이고 네. 일반 분들은 한번 바꾸면 안 바꾸잖아요. 저도 네. 역시 노트북이 지금 한 6년째 쓰고 있거든요. 몇 년 쓰죠? 예, 예. 저는 자판이 이 글자가 안 보이고 다 지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제 육즙이 여기서 나오는 바람에 손으로 많이 쓰셔서 예, 예. 그런 건 하여간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쪽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가슴이 아픕니다. 예. 예. 일단은 지금 전방위적으로 뭐 메모리, 비메모리 다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어제까지 해서 믿었던 반도체 장비 업체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상당히 나스닥의 하락을 이끌고 있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 얼추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밀리면 반등의 구간에 접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장 흐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버진갤럭틱 소식을 정해드릴 건데요. 버진갤럭틱의 연방항공국이 지난 8월 11일부터 진행했던 조사에 대해서 네. 문제가 없다. 이제 앞으로 다시 한번 비행 재개가 가능하다라는 승인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조사냐 물어보시는데 어떤 뭐 비리 조사냐 뭐 아니면 결함 문제 이게 아니고요. 실제 어떤 항로에 대한 부분. 항로를 벗어났는지에 대한 부분. 또 한 가지는 항로가 벗어나면 빠르게 알림이 관제탑으로 오는지에 대한 그 부분이거든요. 한번 해봤더니 항로도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알림도 잘 왔다 하면서 다시 한번 비행 재개를 승인했는데 이게 왜 하는 거냐면 사실은 우리가 가고 있는 그 버진갤럭틱 항로가 자주 가는 항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완전히 좀 새롭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예. 연방 항공은 상당히 뭐가 문제되는 거냐면 만약에 어떤 문제가 터져버리면 사고 터져버리면 항로를 잘 제시했는지 그다음에 알림을 받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여러 번 조사하고 있었고 이게 지난번 7월 달에 비행할 때 약간 항로를 벗어났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나 봐요. 네. 그걸 조사했는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9%당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안전조사 뭐 느낌이 그런 안전조사 느낌이 그런 거라고 좀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기사 때문에 뭐 월가에 상당히 좀 많은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그럼 언제 다시 한번 상업용 비행기를 띄울 수 있을 것이냐. 45만 달러, 25만 달러 내고 타는 사람이 있을 것이냐 하시면 상당히 좀 의견이 분분한데 지난번 한번 설문조사 하지 않았습니까? 돈 많으신 분들은 한번 타보겠다. 그 정도면 네.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충분히 슈카님 정도가 되면 네네. 한번 타보는 걸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저기예요? 네? 저거 하기 전에 저거 뭐. 하기 전에 좀 해야 될 게 많아서요.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봐도 사실 5억씩 들어서 예.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데 어쨌거나 지난번 설문조사에는 뭐 부자들은 타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설문이 나왔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하지만 고점 대비 약 65%가 밀려있는 구간이 밀려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이것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실제 사람을 태우고 돈을 받고 태운 다음에 날아가는 걸 보고 주식을 들어가도 충분하다 수익은 라고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실제 상업비용이 한 그렇습니다. 다음에 해도. 그걸 확인이 못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스펙을 정말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제가 다 뜯어갖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아무 스펙 다 들어가신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스펙에 대부분 기업들이 돈을 못 벌지 않습니까? 네. 신생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미리 들어가면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물론 국내에는 그게 맞을지 몰라요. 예전에 한번 봤더니 그거 뭐였습니까? 그 뉴였나요? 뉴에서 어떤 뭐 드라마를 했더니 뭐 흥행 대박 예상, 흥행 대박 예감. 근데 주가 막 급등하잖아요. 네. 다시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진짜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는 실적을 봐야 되는데 그 전에 다 올라버리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조금 올라가지만 진짜 아주 거대한 상승.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슬라처럼 막 7배, 8배 가는 상승은 실제 현금 흐름이 돌 때 주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너무 빨리 들어가는 게 좀 아쉬워갖고 제가 나중에 한번 좀 시간 잡아갖고 그런 부분에 강의를 한번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넘어갑니다. 오늘 바쁘니까요. 자, 보인 얘기인데 번스타인이 여행 수 증가로 일단은 수혜를 전망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비행기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어디로 가겠냐? 에어버스 아니면 보잉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에어버스보다 보잉이 약간 더
약간 더 인기가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수준 상위 의견을 제시하면서 목표주가 279달러 제시해서 앞으로 약 30%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의견이죠. 그래서 제가 생전과 선을 긋지 않는데 이 선은 제가 그은 겁니다. 네. 보잉 차트를 딱 걷더니 고점과 저점을 이었더니 상승 세기형이라고 하시는 아, 예, 많이 들은 예, 말이죠. 예, 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삼각형 세기, 뭐 삼각형 뭐 이런 건데 깃발형입니까 이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 저희가 세기형이라고는 안 하고요. 예, 예. 저런 거 옛날에 좋아했던 저희 예, 입장에서는 예, 저희가 예전에 투상 시험 볼 때 나왔던 예, 그런 예, 거 저런 거 많이 나왔죠. 아니, 그래서 약간 티형 그런 게있습니다 예, 예, 예. 이게 이제 뭔가 조짐이 일어날 것 같은 예,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거는 뭐 그냥 재미로 그은 거니까 이거 보지 마시고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의 연말에는 737 맥스 규정에 대한 금지를 해제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737 맥스 규정이 일단 비행기 추락 사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 많았죠. 지금까지 예. 많았습니까? 두 번 아니었습니까? 예, 두 번이면 많은 거죠. 많은 비행기가. 거죠. 예. 예, 그렇죠. 비행기가. 1년 뭐 그 그렇죠. 근데 그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두려워하고 있고 비행 금지가 됐었는데 중국이 먼저 해제한다고 발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연말이면 된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이 보잉에 대한 관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나왔지만 중국이 얼마나 사주느냐예요. 아, 예. 왜냐하면 중국은 아시겠지만 지금 비행기를 타본 사람들이 한 명이 안 됩니다. 1년에 뭐 몇 번 타본 분들 한 번 0. 몇 명이에요. 거의 타볼 일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만약에 중국 부자 되게 많지 않습니까? 탄다고 그러면 비행기 수요가 가장 큰 국가가 중국이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 보잉의 약 25%를 차지하는 매출이 중국에서 나옵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건데 이 페이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겁니다. 바로. 이제 어제자 기사인데요. 로이터통신 기사입니다. 미국 라이몬드 상무장관이 중국의 항공사가 보잉의 항공기를 구매를 원하고 있지만 미중 간의 갈등으로 중국이 이를 막고 있다. 네. 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블로킹. 이 블로킹 배구 가서 블로킹해야 되는데 네네. 보잉을 블로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무장관이 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중국이 막고 있어서 막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내가 좀 한번 해볼 테니까 아. 조금만 기다려줘. 이런 뉘앙스거든요. 어떻게 힘 좀 써볼게. 예, 힘 좀 써볼게. 그다음에 또 아. 중국 정부를 은근히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왜 이런 걸 막고 있냐. 민간 사업자들의 문제인데 왜 중국이 나서고 있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기사고요. 정확히 봤더니 향후 20년 동안 중국이 보잉 항공기를 8,700대를 구매할 걸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가 얼마냐면 1,600조 원. 네네. 1,600조 원이면 딱 구글 시총입니다. 네. 예. 구글 하나 딱 만들어지는 예. 거죠. 그 정도가 앞으로 매출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지금부터 조금씩 보잉을 유심히 보시면 어떨까. 중국은 에어버스보다 보잉 훨씬 더 좋아하고 있고요.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과거에 이제 코로나 이전에 737 맥스 문제 터지기 전에 보잉이 이제 저런 논리 때문에 꺾이지 않는 주식이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렇습니다. 불패 그렇습니다. 주식이었다가. 예, 그렇다가 400달러까지 갔다가 언제까지 네. 갔다가 지금 뭐 반토막 이상 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보잉이 나중에 올라갈 것 같다는 기대감이 많고 있는데 저는 이게 하나의 좀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뭔가 여러 중국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면서 네네. 비행기를 구매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비행기 구매하는 그런 모습이 각 국가에는 이제 737 맥스 규정 괜찮네라는 어떤 그런 약간의 그 공포의 대상에서 앞으로 구매의 대상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라서 지금부터는 좀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제가 보잉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약 3분가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처음 얘기합니다 이렇게. 오. 그래서 일단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스크가 많은 기업이긴 했는데 맞습니다. 뭐 앞으로는 조금 긍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 다만 이게 훅 주가 급등하거나 이런 종목이 아닙니다. 급등하거나 몇배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종목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면 지금보다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한번 급등할 때는 아마 중국이 오케이 사겠어. 좀 대량 구매하겠어. 네. 라는 어떤 그런 신호가 나오거나 그런 기사가 나오면 그때 한번 점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이몬드 상무장관의 활약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반대로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 좀 안 좋아지겠네요. 심해지면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예,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이 보통 이제 멀티하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내에 어떤 규제를 많이 하고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과 또 싸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보통 중국이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 글쎄 미중 간의 갈등이 물론 있지만 더욱더 갈등으로 가기에는 뭔가 조금 힘이 부족할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보잉 한번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잉이 저희가 많이 보유한 50종목 순위 항상 중간중에 있는 겁니다. 국내 분들도 좋아하시죠. 네, 예. 좋아하시고 계시고 또 슈카면 좋아하시고 아마 제가 보기에 웬만한 분들이 보잉 주주가 아닌가 싶거든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만. 그래서 이해가 안 가시나요? 저는 왜냐하면 예. 보잉이라는 그 기업 자체가 그렇게 개인들이 그러니까 성향을 봤을 때 그렇게 막 급등하거나 이런 종목이 아니에요. 그럼요.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에요. 굉장히 무거운 주식입니다. 뭐 비행기 만드니까 무거운 주식이고 또 하나 무거운 주식도 있거든요. 캐터필라.
중장비 만드는 기업이나 중장비 비행기 만드는 굉장히 주가가 무겁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좋아하셔갖고 왜 그런 거 봤더니 글쎄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에어버스하고 보잉밖에 없다 보니까 약간의 독점력을 보고 네. 매수하신 거 아닌가 싶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드타운 모터스 최근에 전기차 업체들이 다 좋습니다. 이게 전기 트럭 업체인데요. 좋은 게 맞나요? 예. 이게 이것도 역시 이제 이건 이제 9월 27일은 안 좋았죠. 갑자기 네. 골드만삭스가 매도형을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 5달러가 뭡니까? 이 5달러라는 거는 5달러 제시하는 이건 뭐냐면요. 그냥 좀 심하게 얘기하면 너무 그냥 폄훼하는 거. 예, 그냥 던져라 차라리, 이런 던져라 건가요? 이런 거. 예. 진짜 아니 왜냐면 뭐 10달러 미만은요. 목표 주가 제시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예. 팬이 아닙니까? 팬이. 근데 5달러 제시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바로 어제 하루 만에 지나서 BTIG가 무슨 소리냐 매수다 하면서 목표 주가를 10달러 제시하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주가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뭐 거기서 거기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요. 제가 여기다 넣고 싶었어요. 예, 예. 도끼 객기 아니냐 이거. 야, 예, 그러니까 둘이서 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이제 뭘 기준이냐면 내년도에 전기 트럭 4,000대가 생산된다는 겁니다. 네. 4,000대 고작. 4,000대면 아마 지금까지 부채 쌓아놓은 거에 일부를 해소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게 왜 거기에 점수를 많이 주냐면 앞으로 만든다는 거죠. 네. 팔린다는 거죠. 보고 있는 거고 오히려 그 2년 뒤에 나오는 2만 대 생산이 좀 더 좋아 보이는데 어쨌거나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보유하신 분들은 고점이 32달러였거든요. 그러면 야 무슨 막 20달러 제시해야지 5달러 10달러 제시하는 게 너무 뭐한 거 아니냐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이 생산에 대해서 내년대 일인데 이게 진짜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약간 모호함이 있다 보니까 의심을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7달러 36세트인데 10달러 제시해봤자 뭐가 됩니까? 예, 별로 상관이 없는 건데 그런 의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이 수많은 전기차 업체들은 차를 잘 만들어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아줘야지만 주가 올라가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중국에만 전기차 업체가 한 500개가 있는 거 아시죠? 너무나 많아요. 500개나 있나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 만들기 쉬운 사실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고요. 실제 팔리는 기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시면 좋은데 사실 리오나 리오토 샤오펑도 지금 뭐 얼마나 팔립니까? 뭐 만 대, 2만 대밖에 못 팔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번 지켜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캐시우드 얘기인데요. 캐시우드가 최근 테슬라 주식을 아주 장기적으로 매도하는 그런 모습, 4일 연속 팔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네. 전체 ETF에서 약 11%에서 10%로 지분을 축소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4일 동안 6.6억 달러를 매도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한 뭐 8천억 원 정도 매도한 네. 거라 보시면 이제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매도했는데 왜 팔았는지에 대한 이런 얘기가 엄청 감론을박이 많습니다. 그러게요. 뭐 지금부터 10배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아니, 하셨던 분인데. 아니 목표 주가는 3천이라 제시하거나 뒤에서 주식 파는 거예요. 예예. 예. 그러니까 뭔가 이율 배반 아닙니까? 예.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카님은. 아, 뭐 아무래도 뭐 편드 매니저시니까 CEO시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자기가 예.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액티브가니까 자기가 뭐 사고 싶으면 사고 팔고 싶으면 팔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3천 달러를 제시한 다음에 팔고 있다 보니까 이거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 때문에 이제 어차피 성장주다 보니까 한 거 아니냐 뭐 다른 전략이 있을 것이다 했지만 찾아본 결과 뒤져본 결과 제가 꽤 많은 시간을 투자했거든요. 네네. 해본 결과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Habit of trimming 그러니까 더 스테이크 무슨 얘기냐면 지분을 팔고 있는 습성이 있는데 언제 rise above 10% 그러니까 주로 그냥 보유 지분이 10% 올라가면 팔더라라는 그냥 습성 습관 그러니까 네. 자기 전체 포트폴리오나 이 전체 펀드에서 네, 특정 전체 주식의 비중이 ARK 시리즈 쭉 있잖아요. ARK, ARKF 쭉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전체 합쳐갖고 이 지분의 전체 자금 규모의 10%가 넘어가면 그냥 판다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네, 기계적으로. 예. 예. 근데 그거는 사실 뭐 내부 규정이 있을 수도 예, 그렇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단 좀 주가 추이를 좀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팔기 시작할 때 이 그림이 바로 그 그림인데요. 위에 있는 보라색이 테슬라 주가 흐름입니다. 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죠. 보시는 그림에 지금 현재 이 파란색이 나스닥 100지수고요. 나스닥 100지수가 5.2%가 빠졌습니다. 한 달 동안. 테슬라 5.7% 올랐고요. 근데 네. 테슬라, 이거 테슬라가 아니네요. 이거 테슬라가 아니고 ARK 시리즈 ETF입니다. 네, 네, 네. 혹시 여러분들 아시면 좋아요. 이 아, 오타가 그래요? 있는 거죠. 네. 제 거를 갑자기 무단 카피하는 순간에 딱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테슬라. 아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잠깐아, 제가 일부러 틀리는 거거든요. 아 일부러 틀리신 거라고요? 예, 일부러 틀린 거죠. 너무 결정적인 걸 틀리셨는데.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수스럽네요. 하여간. 예. 그런데 어쨌거나 8.2%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하필이면 이렇게 빠질 때 테슬라가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이 보유하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마음이 쓰리신 거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성과가 좋은 아니면 좋아질 거를
먼저 팔아버려서 그 성과를 제대로 못 누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필이면 네, 그렇습니다. 운이 하필이면. 좀 없게도. 예. 이게 1등 기업이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물론 뭐 이런 습성, 뭐 습관, 그다음에 이 캐시우드의 고유한 전략 다 좋은데 하필이면 지금이냐. 타이밍이. 예, 타이밍이 지금이냐. 네. 이게 얼마 만에 온 상승인데. 야, 그러니까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처럼 전적으로 캐시우드의 전략이기 때문에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본 결과 네. 어떤 정말 아주 고차원적인 전략 뭐 금리 인상을 대비해서 뭐 할인율을 감안해 또 조금 이런 나오는데 가져왔을 텐데 정말 기분 좋게 가져왔을 텐데 찾아본 게 딱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아, 10% 넘어서. 네, 어떤 근데 뭐 개인들은 많이 경험합니다. 한 3년 들고 있었는데 파니까 올라가더라. 뭐 아, 이런 개인들. 거 어, 예. 그렇죠. 전 뭐,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6년 딱, 들고 있는데 파니까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딱 팔았더니 급등하는. 아, 정말 이제 예. 화가 나는 거죠. 팔았을 때 급등할 때 하고요. 네. 안 샀는데 급등할 때 하고 어떤 게 더 속이 쓰일까요? 제가 경험을 해본 예, 결과 확실합니다. 예, 팔았을 때 급등하면은 잠이 예. 안 옵니다. 오, 제가 정말 6년 들고 있다가 팔았는데 한 달 만에 한 두 배 올라간 거 있었거든요. 두 배 더 올라갔어요. 와, 이거는 네. 진짜 아닙니다. 그래서 네. 슈카님은 이제. 혹시 번 것도 좀 한번 가끔가다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번 거 많습니다. 아니, 많은데. 말씀 안 못하시는 예, 예. 거죠. 네. 네. 많은데 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아, 그러면 이제 예, 예. 아, 진짜 팔고 나면 급등할 때가 정말 속이 더 쓰이군요. 경험상.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게 아니, 화가 난다는 거. 혹시 화가 나지는 거 아닙니까? 화가, 화가 막 화가 난다기보다 이게 말이 되나. 아, 저는 증권주였거든요. 한 6년 가까이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다음에는 제가 갖고 있는 증권 주식이 올라간 게 아니라 섹터가 올라가더라고요. 증권주 섹터가. 그만하겠습니다. 예예예. 예.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예, 예. 그런데 이것도 약간 흡사한 비슷한 경우인데 어쨌거나 이제 ETF가 다른 거죠. 어쨌거나 지금 이제 캐시우드를 좀 약간의 좀 그 뭐라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큰 기대하실 것 같은데 어떤 이유 딱 하면 이제 뭔가 네. 웅장한 이유 나올 것 같은데 예, 습성이었다는 거 너무. 그래도 다른 말로 하면은 캐시우드 누나가 보시는 어떤 테슬라의 미래 전망이 내려가서 판 건 아니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예, 아닙니다. 그냥 솔직히 어떻게 보면. 적절할 수 있어요. 어떤 게 너무 차버리면 리베럴 차원에서 뭘 팔고 나머지 부족한 걸 채우는 네. 경우도 있으니까 3,000달러가 아니고 뭔가 의견을 바꿨다는 게 아니니까 비중이 천만, 올라가서 네, 어쩔 수 없이 기계적으로 예, 팔았다. 네, 다행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개인들의 그 최근에 수급 현황을 좀 볼 건데 미국은 개인적인 개인들이 뭘 사고 있는지 얼마나 사는지가 수급이 안 나옵니다. 아시는 네. 것처럼. 근데 이게 오랜만에 정말 좋은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그 주간별로 해서 이 봉이 주간 단위에서 얼마나 자금을 유입했는지 개인도? 주식시장에 예, 주식시장에 예. 얼마나 자금이 들어왔는지 찍는 건데요. 딱 한 번 한 주 빼고 모두 플러스 유입이 됐습니다. 매주. 근데 이 노란 선이 뭐냐면 바로 지난주 가장 안 좋았을 때 시장이 급락했을 때 네. 그때 약 37억 달러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개인들이 하는 모습 보여갖고요. 네. 딱 보시면 이 선을 딱 긋게 되면 지금 굉장히 높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통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이때쯤 주식을 안 사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 강하게 매수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 오히려 시장이 떨어질 때 더 강력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개인들이 어떤 전략을 갖고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개인들이 시장에 좀 많이 들어온 것 같다. 최근에. 아마 우리나라 분들은 네. 저 미국 개인들의 전략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희한하게 또 밀릴 네, 때 개인들이 네, 용기 그렇습니다. 엄청 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헤지펀드나 이런 또 기관들을 주식을 좀 팔았거든요. 근데 예. 오히려 이제 자신 있게 네. 개인들은 들어온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누가 결과가 좋았을지는 조금 잠시 후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예, 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이 표를 보시면서 뭘 보시면 좋냐면 주간 단위 미국의 개인적인 수급 현황은 보통 한 20억 달러 선에서 약 한 40억 달러 그 범위 안에서 움직이더라. 네. 그러니까 쉽게 다시 얘기하면 약 2조 원 정도 주간에 한 2조 원 정도 혹은 4조 원 정도를 매수하는 습성이 있더라고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예, 규모, 예, 규모를 예, 본 겁니다. 이렇게 보면 4조 원, 2조 원인데 한국은 이 정도 아니죠? 아니죠. 주간에 이렇게 2조 원, 막 4조 원씩 땡기지 못하죠, 개인들이. 주간에 4조 원을 땡기면 한 달에 16조 원을 땡긴다는 그렇죠,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거를 10개월만 땡기면 160조 원을 땡긴다는 건데. 그건 안 되겠나. 아,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건 안 되겠나. 예. 제가 좀 많이 사긴 하지만 그 정도로 확장하지 그렇죠. 못하고요.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못하지만 어쨌든 샀다는 건 똑같다는 거 예,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비트코인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질문이 있는데 비트코인이 상당히 두드겨 맞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국도 싫어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사실 이걸 뭐 글쎄 규제를 풀어서 이렇게 그냥 공식화 시키자니 좀 뭐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의 주가가 좀 비트코인 가격이 좀 멈춰 있는 그런 모습인데 왼쪽이 비트코인의 모습입니다. 예, 비트코인의 모습이고 오른쪽이 비트코인 ETF의 자금 유입 현황을 본 건데 네네. 똑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봄의 모습이거든요. 네. 많이 자금이 들어오면서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자금이 빠지면서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여서 지금 딱 걸쳐져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선을 그었더니 지금의 모습은 지금 이제 이 보고서의 마지막은 뭐냐면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비트코인으로 봄처럼 강한 매수 유입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아직은. 예. 근데 사실 네. 솔직히 얘기하면 비트코인을 가지고 우리가 예측하기 가장 좋은 게 이런 자금 흐름을 좀 보시면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자금을 봤을 때 지금 딱 플랫에 걸쳐져 있는데 아무도 강력하게 어떤 그런 자금 흐름이 들어오기 힘든 구간이니까 혹시 비트코인 관련해서 투자하신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련 기업들이 대부분 다 주가 재미없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거는 개별 기업인가 비트코인 하는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있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네. 네, 그런 기업들. 그다음에 뭐 관련한 뭐 코인베이스들이 다 모든 기업들이 약간 약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가져온 기사인데요. NBA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 기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좀 잘 알고 있습니까? 매일 매일 읽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네. 제가 어제는. 바이든의 지금 그 코로나 백신 정책이 네.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국민들이 부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맞습니다. 어제 예, 보여줬거든요. 예. 뭐 선수의 90%가 백신 접종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네. 백신을 접종 거부하면 선수 급여를 안 주겠다 이런 얘기를 또 발표하는 바람에. 그렇죠. 근데 저게 또 약간 제가 알기로 저는 농구 좋아해서. 네, 농구 좋아하시죠. 예, 농구 선수가 NBA가 1년에 82경기를 뛰는데요. 82경기까지 뛴다는 거 어떻게. 아니 그냥 NBA 많이 보니까. 많이 보니까. 근데 NBA 선수들은 연봉이 막 300억, 400억 한 선수들이 그렇죠. 이 막 백신 안 맞았다고 경기 못 나오겠다고 하니까 네. 그걸로 되게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엄청 싸우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농구를 보는 걸 좋아하시는 겁니까? 하는 걸 좋아하시는 건지 그것만 조금 네.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어떻게 해봤을 텐데. 근데 보죠. 예. 근데 약간 불합리한 그런 조치라고 좀 보이지 않습니까? 어디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뭐에서 뭐 그 일부 항공사는 백신을 안 맞았더니 뭐 590몇 명을 그냥 내보내겠다라는 네. 것 하든지 아니면 이제 바이든이 뭐 아예 벌금을 얼마 매기겠다 아니면 의료보험 증가시키겠다 여러 가지 압박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70%하고 안 맞고 도망난 30%가 그분들이 70% 넘어올까 이쪽으로 넘어올까 가끔 맞고 들어올까 저는 30%까지 안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네. 그렇게 해서 억박지를 게 아니고 뭔가 조금 그 다른 방법 하면 좋고요.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이게 정책적으로 뭔가 약간 아리까리한 그런 모습을 보이다 아리까리는 좀 애매모호한 그런 네네.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약간 국민들의 부실을 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들어서 욕하면 뭐라 할 것 같으니까요. 그냥 보고 예 네, 넘어갑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포인트는 네. 어차피 이제 코로나 꺾였잖아요. 네네. 꺾였는데 이 잠시만요. 네. 시간이 얘기하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하고 NBA 얘기가 되니까 정신이 왔습니다. 예. 큰일 났습니다. 지금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잘 가다가 네네. 9월 마지막 날 큰 실수해가지고 예. 9월 한 달을 다 날릴 예. 뻔했습니다. 네, 슈카님. 네. 카이리 예. 어빙 사진 예. 한번 보고 지금 예. 정신줄 놓고 있었습니다. 아, 누군지 더 아십니까? 아, 누군지 알고 있죠. 진짜 대단하십니다. 아니, 예. 자, 9월 30일. 예, 예. 예, 9월의 마지막 날 예, 출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S&P 500이 0.52%, 다우가 0.48%, 나스닥이 0.65%로 나스닥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어제도 이 시간에 딱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 빨간색입니까? 아니, 녹색입니까? 아니, 덕색인데 예, 예, 예. 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쭉 흐름이 없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오늘은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좋네요. 예, 시작 예, 예. 좋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참고적으로 여기 나오는 표가 하나 있는데 노란색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제가 선을 좀 그어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동부 시간 8시 반에 나오는 기사.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는데 네. 예상은 33만 명이었습니다. 네. 36만 2천 명. 실업자가 더 증가한 그런 모습 보여갖고 고용이 여전히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고용이 좋아져야지 금리가 빨리 올릴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고용이 좀 처져 있는 그런 모습. 요즘에 주식하는 분들은 고용이 안 좋아지기를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좀 뭐 제가 희한합니다. 제가 예. 뭐 이걸 좋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예. 어쨌거나 그런 주식하는 분들이 네. 세상 박살나라 네. 이러고 있는 걸 보면 네. 참 세상 네.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좀 맵을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맵을 볼 건데요. 뭐 맵이야 뭐 반등의 물결이 나왔으니까. 아, 녹색이네요. 예. 아, 뭐 볼 필요가 없었던 것까지 녹색입니다. 지금 뭐 붉은색을 찾기 힘든. 그러니까 시가총 상위 종목 순을 본다 그러면
뭐 다 올라갑니다. 마이크로소프트 0.54, 애플 0.82%, 구글도 올라가고 페이스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넷플릭스가 어제에서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뭐 오징어 게임에 네.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제 얘기한 것처럼 게임을 통한 어떤 구독자 확보에 나서겠다 할 때 게임 회사를 또 인수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약간 다변화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계속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엔비디아 오랜만에 1.7% 이상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반도체가 핵심이었는데 오늘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이 네. 이쪽이 반도체거든요.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역시 아마존은 0.56. 좀 밀리니까 좀 예. 올라오네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그동안 셌던 테슬라나 포드 자동차 쪽이 약간 슬로우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여기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던 여행 관련 경기 회복주가 있고 여기 의류 업체 그다음에 호텔 뭐 크루즈 카지노 같은 모여 있는 건데 네. 오늘 좀 빠지는 쉬어가는 그런 모습 보여준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금융도 오늘 조금 빠지고 약간 뭐 보합권 보합 정도 예, 예. 보시면 되고요. 그동안 셌던 에너지도 뭐 그냥 별로 재미없는 그런 모습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냥 전반적으로 다 일부 좀 반등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대로 갔으면 좋은데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꼼꼼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미국 시장도 이렇게 좀 눈치 보는 느낌이 살짝 있더라고요. 요즘에 워낙 눈치도 따라서. 보죠. 10년물 예. 눈치도 보고 그다음에 요즘에 또 미국의 핫한 게 뭐냐면 중국 기사를 또 막 봅니다. 아 이젠 중국 기사를 봅니다. 보나요? 중국이 워낙 크게 나오다 보니까 그다음에 중국이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중국이 전력난에 터졌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호주와의 막 분쟁이 붙고 있고 막 네. 그런데 또 사실은 전력난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것도 유럽까지 또 유럽은 또 풍력이 또 안 돈다고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지금 뭐 솔직히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천연가스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유가를 또 밀어올리고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그런 크게 영향이 미치는 게 자기들까지 온다고 생각해서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근데 네. 이게 중국이 이게 조금 영어 기사가 많이 없다 보니까 중국은 번역기 활동이 잘 안 되거든요. 이게 동작이 잘 안 됩니다. 아, 중국은 번역기 돌리면 외계어가 나옵니다. 외계어. 그래서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하여간 자주 본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니까 아, 미국도 중국을 보고 투자하는 상당히 좀 그렇지 네. 않습니까? 중국을 본다는 것 자체가 최근에 중국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식이 네, 그렇습니다. 밀릴 것 같으니까 조금 우려감을 표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들긴 그렇습니다. 하네요. 예, 그런 예. 게 있고 또 이제 헝다가 또 계속 이제 그 이자가 도래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달 잘 넘어가는데 다음 달은 또 잘 넘어갈까? 이런 부분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줘 갖고 어쨌거나 눈치를 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뭐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저희 3부 글로벌 라이브 3부는 미국 주식입니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홍장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도 다행히 미국 주식은 힘차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시작이 힘차다고 끝이 꼭 힘차진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조금 강하게 반등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글로벌 라이브는 오늘 1부에서는 미래에셋증권 강구영 선임 매니저님과 중국 시장의 전력난 와 중국은 참 올 한 해 여러 가지 이슈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요. 최근에 또 전력난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뉴스 전해주셨고요. 2부에서는 하이투자증권의 김상훈 선임연구위원님과 최근 미국 금리 급등을 어떻게 봐야 되나 왜 오르나 어디까지 오르나라는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김상훈 선임연구위원님 말로는 아마 연준이 스탠스 변화를 좀 했기 때문에 좀 호기시하게 변하고 있고 물가가 일시적으로 오른다고 처음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내년 연말까지도 오를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 금리에 좀 자극을 주고 김상훈 위원님의 의견으로는 연말에 한 1.7%까지 1.65에서 7%면 지금에 비해서 0.15%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3부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섹터에 대한 얘기 특히 우리 캐시 우드 누나가 테슬라의 주식을 좀 팔았는데 뭔가 의견 변화가 있어서 판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기계적으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좀 판매한 게 아닌가 그래서 매각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요. 보잉 같은 경우에 이 만약에 우리가 진짜 리오프닝의 시절이 온다면은 언제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을 좀 가져보자라는 얘기도 같이 해주셨습니다. 자 글로벌 라이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이 힘찬 미국 주식 1% 이상 오르길 기대하면서 내일은 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